자, 이번 시간에는 jQuery 객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우선 jQuery 함수를 리턴한 결과가 jQuery 객체이죠. 자, 무슨 말인지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제가 준비한 예제를 같이 볼까요? 자, 여기서 제가 $li 이렇게 하면, 자, 이것은 뭔가요? jQuery 함수입니다. 자, 이 jQuery 함수를 실행한 결과를 제가 li라는 변수에다가 받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한 결과는 결과가 지금 li에 담겨 있는데요. 저 li에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jQuery 객체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jQuery 함수인 거죠. 두 가지는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jQuery 객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jQuery 함수에서 선택한 것에 해당되는 엘리먼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엘리먼트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 메소드 또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인 것이죠. 자, 제가 여기서 li.style을 지정하는 cs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세 개의 엘리먼트들, 자, HTML 코드를 보면 여기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에게 제가 텍스트 decoration이라고 하는 CSS의 효과를 underline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 세 개의 엘리먼트 모두의 텍스트 decoration underline이 지정이 된 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명령은 이 명령이 내려진 이 메소드가 실행된 객체에 해당되는 모든 엘리먼트를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순회하면서 다시 말해서 반복하면서 이 명령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반복적인 실행을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는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은 이러한 기법을 암시적 반복이라고 해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반복문을 우리 대신 수행하기 때문에 코드가 아주 짧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 중에서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다 바꾸고요. 우리 CSS 효과를 없앴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li.css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엔터를 치면 이렇게 언더라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뒤에 있는 거는 무시하세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 css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때 첫 번째 값은 textDecoration이라는 효과는 underline이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쓰게 되면 이것은 textDecoration에 대한 값을 설정하는, 지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자인 값을 지정하지 않고 첫 번째 인자만을 주게 되면 여러분은 textDecoration이라고 하는 효과의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자가 있으면 얘는 설정이고요. 두 번째 인자가 없으면 얘는 가져오는 거예요. 값을. 그리고 jQuery에 있는 많은 메소드들이 값을 이렇게 두 개의 인자를 설정하면 설정이고 하나의 인자만을 설정하면 인자만을 사용하면 가져오기라고 하는 이런 통일된 어떤 사용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값을 가져올 때는 이 설정할 때와는 설정하는 때는 세 가지를 다 설정했잖아요. 하지만 가져오기를 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엘리먼트의 값만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방법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체이닝이란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들에게 어떤 효과를 줄 때 보시는 것처럼 css color 자, 이렇게 하면 밑줄이 쳐지고 그리고 컬러가 붉은색으로 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들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한 엘리먼트들의 값을 조회하는 방법.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값을 가져올 때는 하나의 엘리먼트, 첫 번째 엘리먼트만 가져왔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